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시사 칼럼 윤나리입니다. 지난 6년 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펠팍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동포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이 위안부에 관련된 기린비를 세워서 참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뒤 6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진행됐는지 오늘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안부 기린비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6주년을 맞아서 기념 행사도 열리고 했는데요. 참 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위안부가 기린비가 2010년에 세워졌고요. 그 전에 이제 2007년에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9년 전입니다. 2007년도 워싱턴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전쟁으로 판가름이 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인권 문제라는 게 중요성이 나오고 전쟁의 중에 침해당한 인권 문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리고서 그 이전에 있던 공화당 정부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너무 밀착된 관계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워싱턴의 일본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사실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건 한국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역사적 진실인데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 한국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막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 진실을 좀 알리자. 어디서 워싱턴에서 미국이 움직이면 일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정신대 문제를 한국이 일본에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일본은 콧방구도 안 끼고 어쩌다가 한국이 아쉬울 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서 사과하는 척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2006년,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워싱턴에서 이거를 추진을 할 때에는 이 인권 문제라는 데 관심이 정직하게 하면 그거보다 미주 동포들이요. 투표를 많이 합시다. 정치력을 신장시키면 우리가 미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투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말을 듣고 큰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잡은 게 워싱턴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한번 추진하면서 전국에 있는 한인들을 정치적으로 결집해보자. 이런 걸 가지고 1년 프로젝트로 해서 했는데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서명하지요.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방문해가지고 후원에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진짜 모든 전심전력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에 할 수 있었던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한인은 나서지 않고 미국이 나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우리끼리 이 본부가 뉴욕에 있었는데 우리끼리 미국의 손을 들어서 일본에 빵을 친다. 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일본이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의 연방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이제 할 수가 없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서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더욱더 은밀하게 지역에서 살금살금 야금야금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역사의 진실 문제고 인권 문제다. 정치인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 7월 30일 날 미 연방 하원 435명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20만 이상 아시안 여성들이 전쟁통에 강제로 납치해서 군대 성노르기에를 썼다. 정부가 나서서 했다라는 걸 인정해라. 인정해라.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살아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배상하고 보상해라. 세 번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세 가지입니다. 요 결의안을 미국 연방의회 만장일치 통과시킨 다음에 일본이 이제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죠. 일본과 미국 관계가 이제 약간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일본은 그 아베가 총리였습니다. 그때도요. 그 전에 한 5년 반 이상은 고이즈미가 총리고 자민당 권력이죠. 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메가다한테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고서 러시아, 소련이나 중국 때문에 이 미국의 관리 체제니까. 미국의 말에 의해서 로봇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권력이니까 미국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목소리 낮추고서 위축됐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결의는 2007년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그해 12월 선거에 지면서 총리직에서 쫓겨나게 됐죠. 요게 미주동포 100년 이민 역사상 우리 힘으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한테 자긍심과 자부심을 준 미주동포들의 자랑스러운,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한 장보고들이다, 누가 미국에 사는 200만 이상 한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은 아주 자랑스럽고 간직해야 되는 그런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2000년대 후반에 이렇게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2010년에 기린비가 세워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동포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인정하고 보상하고 교육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돈을 이제 한국 정부에게 주면서 말이 안 되는 좀 협상을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이의 일들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2007년도에 결의안 통과된 다음에 아베 권력이 날아가니까 우리는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는 결의안대로다가 인정하고 배상하고서 교육시키는 문제를 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 문제를 어떻게 했나를 공부했죠. 아, 보니까 미 전역에 빼곡하게 우선 미국 시민사회의 인권 문제를 칸크리트하게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참여센터 아에서 국리를 해가지고 팰리세이드파괴 이 교육 에듀케이션 밸류를 중심으로 놓고서 기린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죠. 지금은 예, 네. 팰리스 2010년 10월 23일 아, 그거 내일인데요. 23일 날 완공식을 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파괴 정말 뉴스거리였죠. 세계 최초의 기린비를 내오고 요 기린비 요런 비석을 미 전역에 계속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암만 아니다 그래도 그럴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의 기린비를 만드는 게 2010년이죠. 올해 6년째입니다. 네. 아, 그렇게 되니까 그때의 아베 총리가 총리직에서 나간 다음에 이제 그 불철주야 다시 총리직 복귀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일본 정치 문제로 다시 아베가 총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커지죠. 한국도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졌지. 아시아에서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옮겨가죠. 일본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 위축되죠. 뭐 스포츠 게임을 해도 올림픽에 가도 중국에 처지고 한국에 처지니까 일본 국민들이 일본이라는 애국심, 국수주의가 부활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강경한 보수 강경한 자민당 권력이 자기 나오면서 2012년 12월 선거에 예, 자민당 권력이 선거에 이기면서 2013년 1월 달에 아베가 다시 쫓겨난 지 만 4년 반 만에 총리직에 복귀하죠. 복귀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를 탄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워싱턴에서 위안부 문제 거론 안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총리 다시 오면서 프로젝트 하나가 아,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이슈가 마이크 혼다를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미주 동포사에 일고 있는 풀뿌리 정치력 신장운동 이걸 다운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국리를 하고 전략을 가지고 이제 총리직에 나왔죠. 그러고서 나온 다음에 지나니까 마이크 혼다 의원 이 15년의 의원 탄탄한 기반이 흔들리고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아베 총리가 연방의회 와서 연설도 하고 이게 다 일본의 힘으로 국가 전략상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서 계속해서 한인 사회에서는 기린비 하나 여기 세워놨더니만은 미 전역에 그 이후로다가 한 7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오니까 탄탄하게 옳게 미국 시민사회 이슈로 가려는데 긴장을 잊어버리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나도 다 한국 가서 손을 벌린 거예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기린비 가면 한국에 어느 시 이름이 적혀 있고 어느 기린비 가면 한국 정치인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게 인권 문제가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시민사회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들고 났는데 어느덧 보니까 한국이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부추겨서 하는 걸로다가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데 그런 것만을 자료를 취합해서 일본 외교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워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기진맥진 여러분 미국 시민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세금 내는 사람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께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한국 정치인 여기 오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이제 그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죠. 한국에 지원받아서 한국에서 책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한국 정치인 들어오면 막 모셔오고서요. 또 이 일을 한 사람이 한국 가면은 미국에서 이거 했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반응하니까 한국 시민사회 세력이 한국 정치인들이 오면서 일본이 미국 가서 이걸 방해하니까 우리도 미국 가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덧 3년 4년이 지나니까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인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 한국과 일본이 와서 싸우니까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는 중요한데 여기서 싸우니까 아 이거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니네가 했다 일본은 안 했다 분쟁 이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정부가 여기서 미국 정치인들이 여기서 소극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외면이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거를 너무나 놀란 건 2015년도에 마이크 혼다 의원이 겨우 그 일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 위안부 결의안을 잘 지키려고서 할머니들을 백악관으로 할머니들을 국무부로다가 들어가시게끔 해서 제가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백악관도 가고 국무부도 갔는데 백악관에서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선임 비서관을 만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튿날 국무부를 갔더니만요. 국무부에서는 자료를 다 내놓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해서 미국 시민사회고 인권 이슈냐. 어느 기린비에다가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어느 기린비에는 한국 정치인의 이름이 새겨진 거. 어느 뉴스에는요 한국의 정치인이 와가지고 했다는 거. 이게 왜 한국 정치인이 많이 오냐면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이 펠리사드 기린비에 일본 우파 정치인 4명이 왔어요. 네. 로툰도 시장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가로수도 심어주고 벚꽃도 심어주고 도서관에 컴퓨터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요 기린비 요것만 철거해달라. 로툰도 시장이 한인 유권자가 많으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니까 우리가 유리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만 가 우리도 간다. 난립니다. 한국 정치인이 오면 그냥 기린비에 그냥 경쟁적으로 가요. 그러면 그게 다 언론에 나니까 거기에 산케이 요미우리 일본 언론들이 와서 막 보도를 하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이게 자꾸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이슈가 되니까 미국이 외면을 하겠죠.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고 일본이 판원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은 미국에서 야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너무 사이가 멀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이런 미국의 입장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인 동포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거를 성공해야 되는데 뭐처럼 홀로코스트처럼 홀로코스트는 비공개로 10년을 해왔더라고요.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힘이 센데도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보니까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동포 여러분 한국인 여러분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면요. 일본하고 독일을 비교하지 말고 유태인들이 어떻게 힘들게 일을 했나 우리가 어느 정도 했냐 이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더 진지하게 힘있게 일을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이거를 강조하게 된 게 홀로코스트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는 불과 3, 4년 됐는데 벌써부터 이거를 이긴 것처럼 막 언론에 나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안부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알려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앞에나 그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한인들이 나서면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만큼 일본이 들어옵니다. 그럼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서 그만큼 싸우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우리는 내세우는 거는 미국의 정치인, 미국의 일반 시민,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미국의 지식인들, 미국의 이 그 주도층들이 인권 문제로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을 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역사의 진실로 옆 나라 어디 가지 않더라고 일본이요. 일본이 진짜 못돼 먹게 했으니까 진정으로 사과하도록 국가가 잘못한 거는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과합니다. 유태인이 저렇게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안부 관련한 문제는 강한 피해자 논리로 가야만 됩니다. 강한 피해자 우리가 강해지려면 지금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강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그 이 펠리사이드 파괴 기린비가 6년이 됐지만은 이게
기린비가 주변에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의 유안부 관련한 문제가 진행되었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아베 총리의 전략에 우리가 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 정치의 상황이 아베 정권이 좀 더 장기 집권할 전망이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베 총리가 좀 더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한다면 장기 집권하게 돼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중국이 커지니까 일본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이 유안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 정부가 장기 집권하면 어느 한동안은 계속해서 미국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고 미국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는 데서 힘은 일본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중시정 피보트 아시아라는 미국의 안보 정책 때문에 일본의 중요성이 미국에 점점 커지죠. 그럼 일본의 권력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민망한 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이 미국에 커질수록 우리는 전략적으로 로키로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자꾸 인권 문제에 전담하는 미국의 문화, 예술, 학문, 학교, 학자, 언론 이런 쪽으로 다 많이 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을 철들게 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만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모처럼 팔리세이드 파크 미주 동포들이 자랑스럽게 특히 뉴욕 동포들이 자랑스럽게 세계 최초로 유안부 기린비를 세웠는데 6년 만 6년이 됐습니다. 2010년 10월 23일에 세웠는데 이 23일이니까 이게 이제 내일이 6주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이걸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네. 이 의미는 기념이니까 크게 알리려는 게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결집한 정치력을 가지고 인권의 문제로 정치력으로 인권의 문제를 하면 모범시민이 되는 거죠. 모범시민만큼 강한 정치력이 없는 어디 없죠. 인정받고 그렇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6주년 행사의 기본 취지고 우리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지만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가 열심히 했다 어디다 얘기하고 자랑하고 누가 이니셔티브 그거 아니고 은밀하게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는 정치력을 만들어가는 거에 골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안부 기린비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혼다를 살리려고 혼다 살리는 게 보니까 정치력입니다. 정치인한테 돈 모아주는 것도 정치력이고 투표 많이 하는 것도 정치력이고 우리 한인 동포 사이에는 이럴수록 한인 동포들만은 장기적으로 이럴수록 정치 참여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유안부 결의안, 유안부 기린비, LA 글렌데일의 소녀상 이런 게 다 그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주목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젠다가 거기에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초심으로 가서 콘크리트하는 기초 작업, 정치력 신장한테 매진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미주 동포들의 유안부 결의안을 지키고 유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직한 유안부를 위한 실천이고 행동이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위안부 문제가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정치 문제로 바뀌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가장 문제의 본질은 정말 피해를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시사 칼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